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대가 맞습니다. 예. 아, 평소에도 워낙 김광석 씨 노래를 좋아했었고, 근데 이번에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했었던 곡들 말고도 새로 좋아하게 된 곡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. 그래서 이번 작품을 하게 되면서 이런 또 그냥 듣고만 흘렸던 노래들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고, 개인적으로 김광석 씨 노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포도밭 그 사나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원두막에서 노래를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 뭘 불렀으면 좋겠냐고 연출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그때 당시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이라는 곡을 일부러 선곡을 제가 해서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 정도로 사실은 꽤 좋아하고 꽤 선망의 대상이었던 분의 노래라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.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다.